그리고 조금만 힘내 힘내. 네. 오케이. 다 왔다. 고생했어. 세상에 이렇게 오래 걸어본 거 처음이죠? 처음이야. 어. 아우. 그래.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. 아. 다 왔어. 다 왔어. 이상해. 나도 힘들 정도인데 뭐.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건 사실 야경을 보기 위해서라는데요. 다 왔어. 다 왔어. 아유 미안해 미안해. 나도 홍콩 처음 와서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. 사람들 어우 사람들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다 왔다. 진짜로. 다행이다 다행이다. 자. 평소 다리가 아픈 그녀에게 오르막길은 물인데요. 너무 힘들죠. 미안해요. 아니, 몰랐어. 6분이 되는 게 1시간 걸려. 그렇죠. 아유. 아유. 아닙니다. 나도 힘들다. 어머니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흐르는 땀까지 막을 순 없네요. 왔다. 야, 진짜 이거 타려고 내가 정말. 홍콩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선 피크트램은 필수죠. 고도가 높아지면서 보이는 야경에 두 사람은 벌써부터 눈을 떼지 못합니다. 난생 처음 보는 휘황찬란한 야경에 두 모자는 말문이 막혔는데요.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인 빅토리아 피크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. 힘들게 오른 만큼 두 모자의 야경 감상도 쉽게 끝날 기색이 아닙니다. 너무 충격적으로 진짜 너무 멋있다. 내가 남산터 야경 좀 보자고 그렇게 올라가자 해도 엄마 다리가 아프니까. 못 봤는데 진짜 그렇지? 야, 어마어마하네요 진짜. 난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뭐. 처음이에요 진짜.